네, 저희 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이제 전 시간에 부동산 얘기한 적이 아마 거의 없을 텐데 오늘 좀 특별하게 부동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희사님은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진 못하셨죠? 안 합니다, 저는. 아예 안 합니까? 주식에는 관심이 별로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사실은 큰 없어서. 네. 축이기도 하고 워낙 이제 그죠. 하나의 가격 자체가 이제 워낙 요즘 크다 보니까 네. 또 맞아요. 그리고 아까 뉴스 보니까 또 내일 무슨 뭐 부동산 대책 뭐 얘기 나온다고 또 하더라고요. 경제부총리가. 그래. 그래서 오늘 또 중요한 말씀 또 해주실 것 네. 같아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은요. 한국자산관리의 고종환 원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아마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부동산 관련되면 이제 그래도 제일 많이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박원가 그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아마 또한 축이 바로 우리 고 원장님이 아니신가 싶은데 뭐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이제 부동산 뭐 현업에 계신 분들이 보는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소장님 보시는 원장님 보시는 그런 부동산이 또 아마 약간 시각이 좀 다르실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오늘 저희에게 심플하게 팔 집과 살 집을 딱 알려주신다면서요. 네, 오늘 그렇게 이또 3프로TV에 나온다고 해서 네네. 개인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특히 또두 분을 또 함께 뵈니까요. 네네. 예. 그래서 우선 제가 뭐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닌데요. 뭐 저는 현재 한양대학교 그 부동산융합대학원에서 교수를 하고 아, 있습니다. 개인 연구도 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국민연금이나 이제 공무원연금의 현재 자산운용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 실물 쪽에. 그래서 네네네. 공공에도 좀 제가 관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이렇게 도시계획도 하고 있어서 아, 마침 요즘 그렇습니까? 도시계획위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어. 오늘 이제 특별히 이 자리가 이제 여러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네네네. 하나는 최근에 제가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살집 팔집 살집인가 팔집인가 이렇게 이제 상표 등록됐는데요. 네네. 좀 준비된 자료는 우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걸 살펴보았더니 우리나라 2,100만 호 정도 주택이 있거든요. 이 네. 중에 한 1,000만 호 정도가 아파트입니다. 절반쯤 되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파트고 요즘 똘똘한 한 채라고 그러면 뭐 단독이나 이런 상가주택이 아니라 빌라가 아니라 되게 아파트를 소망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내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개별 집값이죠. 개별 주가처럼 아까 전에 이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이런 것들이 솔루션이 없었어요. 두 네. 번째는 ABC 아파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지 선택 장애죠. 이런 것들이 없었고 이걸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고객들의 궁금한 부분을 문제 해결하는 측면에서 솔루션을 만든 거고 네. 이제 지역이나 역세권별로도 이렇게 소위 말하면 슈퍼 아파트라고 해서 투자 가치와 주거 가치 높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고 이걸 어플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어플 이걸 이제 만드셨다고? 네네 살집 팔집이 설명서로 이렇게 아, 되어 있어서 네. 지금 이제 부동산에 내가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예. 과연 뭐가 좋을까? 그러니까요. 보통 이게 이제 100만 원 정도 상담료를 받고 제가 하는 아, 그만 건데 오늘 받으시고. 야심차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장님 얘기로는 어쨌든 이제 어떤 아파트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이제 뭔가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렇죠. 딱 보시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아, 우리가 딱 네. 영희사님 말씀 그대로 그게 뭔가 하면 금융에서 배운 거예요. 네. 높이다. 사실은 부동산에는 금융만큼 이렇게 그 연구 보고서나 이런 것들 문헌이 발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하자면 PER이나 PBR 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부동산도 보면 이제 대지 지분이라든지 공시지가 변동률 그리고 부동산은 오늘 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역성이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서울 지역 중에서도 강남과 마용성이 좋고 지역마다 다 투자 가치가 다르죠. 다르지 않습니까? 주거 네. 가치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20개 투자 지표를 10년 빅데이터로 인공지능으로서 만든 게 네. 이게 국내 최초, 세계 최초입니다. 네. 특허도 받았고 이게 공공 네. 빅데이터 상도 받아서 이런 말을 할 만한 좀 자격이랄까 조건이 네.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기초해서 오늘 방송 함께 듣는 분들 우리 3프로TV 있는 분들에게 뭔가 유용하고 네. 문제 해결하는 솔루션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좀 약간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예측도 하시겠지만 굉장히 객관화된 데이터로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게 네, 딱 정확하게 정 이사님. 그 이게 만드는 데 한 1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돈을 4억 원을 받았습니다. 네. 신기술 자금을. 예, 굉장히 시간과 네. 비용이 많이 알처럼. 근데 부동산은 주식과 이제 우리가 주식 프로그램입니다만 네. 부동산은 그런 것들을 누구나 다 바랐고 궁금해했는데 없었어요. 예, 그리고 그걸 제가 그래서, 10년 전에부터 이제 네네. 다행히 공공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벤처 저희가 기업이고 이걸 해낸 네.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네. 자 어디가 살 집이고 어디가 팔 집입니까? 네, 한번 좀 화면을 제가 서울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뭐 시간이 많지 않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의 그 아파트 이걸 제가 이번에 분석을 할 때 아파트도 신축, 구축, 재건축을 구분을 했습니다. 우선 서울 지역이 가장 대표적이고 관심이 높으니까 서울 지역의 가장 높은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가 어디일까 한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한 10가지를 우리 삼프로 TV 오늘 이 시청자분들 위해서 가져왔는데 네. 뭐 자료가 아마 화면을 나올 것 같습니다만 네, 네.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요즘 뜨는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두 분? 요즘 그 뜨는 지역이요? 뜨는 네. 지역이요? 서울에서 가장 뜨는 지역. 핫한 지역이 이걸 소위 말하면 성장 지역인데요. 아, 성장주. 네. 전 동대문 갑니다. 동대문. 동대문. 오케이. 아이고. 선생님이 이거 정 대표님 잘 맞추셨는데요. 네. 최근에 눈여겨봐야 될 서울의 지역이 이건 바뀝니다. 이걸 우리는 성장 지역이라고 말하는데요. 아. 이 지역은 말하자면 주식 같으면 뭐 반도체라든지 이렇게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어요. 5G으로 예, 전농동 지역이 요즘 핫하고요. 전농동, 이문동 이런 지역이 뜨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신동, 그다음에, 예, 성북구, 종로구 창신동이죠. 네. 네, 이런 지역들. 그다음에 여러분 그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이 잘 귀에 익지 않은 지역인데 중랑구라고 아시죠? 아, 중랑구. 네, 네. 망우동 있는. 예, 지금 요즘 많이 뜨는 거는 강남하고 마용성하고 창동하고 상계입니다. 이건 정말 펄펄 끓습니다. 네. 사고자 해도 살 수도 없고. 아, 얼마나 올랐어요, 실제로? 아, 최근에 실질적으로 오른 게 24평 기준으로요. 소형이라고 네. 그러죠. 네네. 이게 5, 6억짜리가 지금 10억을 돌파합니다. 어. 아니, 언제 5, 6억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게 한 1년 전에. 그러니까 아. 최근,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갭 투자를, 네. 1억을 갭 투자했으면 네. 1년 사이에 거의 한 5, 6억을 번 것입니다. 아. 1년 사이에. 그러니까 뭐 주식 못지않게 높은 거죠. 네.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의 효과라고 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이 창신동의 창신숭인지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숭인지구? 예, 창신숭인지구가 이제 재개발. 근데 이 지역에 네. 빌라라고 아시죠? 이 5평 빌라가 불과 몇 개월 전에는 땅값 기준으로 이게 이제 네. 노후화된 건물은 건물 가격을 치지를 않아요. 아, 그 땅값을 치는데 5평만 차지하는 빌라 네, 기준으로 5평 빌라가 보통 한 10평 정도 하거든요. 원룸이라 투룸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3.3제곱미터당 땅값이 얼마였나 하면 3천만 원 정도가 못 됐어요. 지금 1억 갑니다. 지금 몇 개월 사이에 서울시장.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는 좀 시장이 너무 과열되었다. 이제 이어지겠지만 거품이 뛰었다. 얼마나 주식 못지않게 주택시장도 과열되어 있고 거품이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 지금은 제가 이제 전농동의 전농우성, 이문동의 레미안 2차라든지 또 답심리의 답심리 청소를 우성, 희경동의 주공 2단지. 주공이나 시형 아파트 요즘 먹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게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잘만 고른다면 꽤 알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신축이 있거든요. 신축 아파트는 주로 이제 강남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그냥 이 시간을 많이 여기서 머무를 수가 없어서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꼭 필요한 분들은 강남의 아파트를 샀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네. 이곳저곳 낭비하면 안 되죠. 이 투자 가치 높은 거 이왕이면 빅데이터에 의해서 네. 지표에 의해서 투자 가치가 높게 나온 게 자곡동의 레미안 강남 힐스, 강동구 상일동의 고덕 리엔파크 3단지라든지 동작구 흑석동, 반포동, 서초구 신원동, 하왕신계 텐지힐이 들어가 있고요. 저는 송파구 장지동이나 영등포구 신길동 좀 주목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좋은 이유는 뭡니까? 아, 이유가 한 세 가지인데요. 네.
이 우선 지역이 성장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지역이 성장 지역입니다. 성장 지역인지 아닌지는 네.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게 제가 도시공학을 전공했거든요. 사실 부동산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성장 지역과 비성장 지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네네. 왜 성장 지역인지 아닌지를 좀 어렵지 않아요. 네 가지 성장 지표를 보면 저희 공학에서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건 꼭 이 부동산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더라도 그런 성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게 1차라는 것이죠. 네. 그게 뭐냐? 인구 지표입니다. 우리가 인구 다 아는 지표. 인구가 증가하는가 인구 지표. 네. 두 번째는 소득 지표가 중요하죠. 부동산은 한두 푼짜리가 아니잖아요. 주식하고 다르죠. 고가의 내구재이기 때문에 예, 얼마나 소득이 많은가. 인구가 그렇지. 느는가, 소득이 인구가 느는가. 인구가 증가하는가. 네.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하는가. 그러니까 거기 그 전입하는 인구 말씀하시죠. 아니요, 거주자. 거주자 인구가. 인구는 이제 전입하는 인구죠. 네. 그게 성장이 지표이고 인구 밀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좀 이 시간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설명할게. 인프라스트럭처 기반시설이라고 그래요. 아, 기반시설은 1번이 교통이고 2번이 교육과 문화예요. 우리가 두 부모 결혼하셔서 자녀 있으면 뭐 이렇게 교육 문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사대문 안에는 우리가 역사 문화의 중심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종로 중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류 문화의 중심지는 강남이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산업 인프라 하게 되면 판교가 생각이 나죠. 네. 왜냐하면 미국에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한국에는 테크노밸리가 있다. 이런 말. 그다음에 상업시설이 중요해요. 우리 동네. 예전에 홍대 입구 많이 떴던 거 기억하시죠? 신사동 가로수길 부동산 지금은 네. 아니지만 많이 오른 이유가 상업 인프라 때문이고 네. 덕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행정계획입니다. 예, 오늘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인구 지표, 성장 지표, 소득 지표, 네. 인프라 스트럭처 지표. 마지막에 우리나라는 이 지역이 성장하기 위한 주체가 누군가. 개인이나 법원에 돈이 없어요. 일본처럼 미국처럼.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신도시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죠. 이런 지역들이 성장 지표, 행정계획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 네 가지를 보면 이 지역이 5년, 10년 후에 성장할 것인가 아닐까를 미리 예측 가능하다. 아. 네, 그게 지금 제가 오늘 골라온 네, 성장 네, 지역에 네. 속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핵심 입지가 중요합니다. 뭘까요? 네, 네. 우리가 뭐 반도체도 삼성전자를 눈여겨보고 뭐 카뱅 이런 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시장이 있고 핵심 입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의도 같으면 여의도역을 중심으로 용산 같으면 민족공원이 되고요. 삼성동 같으면 예를 들면 코엑스 건물이나 이 GBC 건물이라고 해서 현대차 부지, 잠실 같으면 제1호대. 그러니까 이 중심 입지, 핵심 입지에 가까운 게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구나 뭐 지역마다 그러니까 뭔가 랜드마크 건물이 딱 있으면 랜드마크가 있고 핵심 입지가 그 있는 주변에 거. 무조건 있는 게 훨씬 네, 그리고 유리하다. 그리고 개별 부동산으로는 세 가지 기억해 주면 좋은데 대지 지분이 중요해요. 아파트를 그렇지. 살 때는 왜냐하면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 말하자면 건물은 시간이 경과하면 노후화되고 강가상각되잖아요. 그래서 재건축할 때 남아있는 것은 대지 지분이 중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건물이 34평이라도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타워필리스가 대표적이죠. 대지 지분이 적어요. 네. 투자가치가 낮은 거고 두 번째는 대지 지분이 넓고 땅값이 계속 오르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공시지가 변동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하는 현재 가치보다도 현재의 역세권보다도 미래의 역세권을 눈여겨보라. 이 세 가지가 네. 앞으로 아파트를 고르는 핵심 기준이고 원칙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를 이거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한 10년 정도. 근데 사실은요, 두 분은 네. 주식 전문가잖아요. 아니, 뭐 저는 뭐 전문가 아닙니다만. 아, 네, 네. 근데 우리가 조금 좀 깨달을 깨우칠 필요가 있는 게 부동산을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근데 부동산의 이론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식보다 훨씬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부동산 공부는 미국에도 그렇게 전문가가 많지를 않을 정도로 사실은 학문적인 성장도 더디지만 전문가도 드물어요. 네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자면 어느 한두 개 가지 단편적인 이유를 가지고 부동산을 선택하면 안 된다. 아. 제가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건 다 이해가 가요. 누가 네. 봐도 아, 당연히 인구 높아지고 제가 이거 딱 보면서 아, 갑자기 판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판교에 뭐 유명한 IT 기업들 다 들어가 있고 거기 엄청 이제 떠버렸잖아요. 네네. 이거 보면서 아, 말씀이 맞구나.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주식 투자로 대입을 해보면 이제 미래를 좀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아, 이 기업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산업에 속해 있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좋아질 거다.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근데 이런 지표들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근데 이거를 그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이 딱 봤을 때 요 어떻게 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표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아, 아주 쉽죠. 네, 제가 쓴 것은 20개 투자 지표 중에 네. 네, 소위 말하면 공공 데이터를 씁니다. 요즘은 공공 데이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도 발표를 하고요. 부동산 원이라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통계청이 들어가면 제가 지금 말하는 아까 인구 지표 같은 건 통계청에 잘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소득 지표 같은 것도 잘 나와 있죠. 또 여기다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국토부나 부동산원이나 또는 요즘 같으면 민간 지표라고 그래서 국민은행이나 부동산 114 같은 데도 보면 그리고 각 그 서울시청 같은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어요. 네네네. 국토연구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쪽에 들어가면 알 수 있고 다만 이걸 이제 이걸 여러 가지 분산된 자료를 집적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GTX ABCD잖아요. 네. 노선이 결정이 되면 GTX. 네, GTX 같은 거라든지 신안산선이라든지 지금은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연장선도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최근에 남양주 많이 뜨잖아요. 그리고 청량리나 서울역 주변에 많이 움직인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GTX 효과인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창동이나 이제 상계동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이런 것들은 산발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정부가 개발 계획을 상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죠. 이게 나오면 이런 것들을 모아서 다만 이제 제가 개발한 그 살치팔치 어플리케이션 이런 걸 다 집적화했어요. 그리고 계량화했어요. 가중치를 두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한 분들은 무료니까 들어와서 한번 참고하시면 네. 개별적으로 모으는 것보다는 알 수가 있다. 네. 네. 그래서 예측이 가능.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지하철이 하나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청량리 같은 경우는 GTX 두 개 라인과 이 지하철이 한 세 개 합해져서 한 다섯 개가 더 추가로 들어오거든요. 삼성동도 뭘 의미하죠? 이 지하철이 보통 하나가 개통이 되면 15에서 23% 집값이 올라요. 이게 연구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하고 비슷해요. 네, 네, 네. 그런데 네 개 정도가 새로 들어온다 그러면 삼성에 아니 이제 삼성동이나 예를 들면 아, 네, 네. 예, 저기 청량리 같은 곳들은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2030년까지 상승할 수 있는 땅값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다. 그럼 이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 지역에 예, 전세를 사는 사람이라면 이들 지역에 집을 미리 사두거나 또 뭐 갭 투자를 해둔다면 다른 지역에 아무 변화가 그러니까 미래 가치란 미래 지역의 변화와 미래 이익에 미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에 이왕이면 내 집은 전 그렇게 하려고 오늘 도움을 드리려고 온 뭐 것이죠. 아무래도 뭐 그렇겠죠. 네, 그런 곳 쪽에 산다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요즘 흑석동 관심 많잖아요. 흑석동. 네, 왜 그럴까요? 동작구 흑석동은 네. 이것도 인접 효과라고 그래서 반포 주공 1단지가 얼마나 비싼지는 아시죠, 그렇죠? 네, 아. 30평짜리가 거의 40억, 50억 하거든요. 네. 그러면 반포 주 그 40억, 5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건 정말 부자가 아니면 못 사는 거죠. 그런데 불과 작년 1년 전만 해도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이면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한 5분 거리에 이게 그 유명한 네이버훗 이펙트 이거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 그러니까 자꾸 내가 운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반포주공 1단지가 오를 때 네? 여기 전세 사는 사람은 포기하면 안 돼요. 어디로 가면 되죠? 바로 5분 거리에 흑석동에 가면 자기의 전세금으로 내 집 마련을 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요즘 20억이 넘잖아요. 10억. 그다음에 이제 흑석동도 놓쳤다. 그럼 또 포기하면 안 돼요. 하고 싶은 얘기가 내 집 마련은 필수니까. 예, 옆에 있는 관악구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우리가 금광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 이게 금천 관악구로. 예, 내 집 마련할 기회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광화문을 놓쳤다 그러면 마포로 네. 뛰어가면 돼요. 아니 내 집 마련은 꼭 해야 됩니까? 예, 내 집 마련은 아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지금은 내 집 마련을 꼭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아 그래요? 지금 고점 상태이고 변곡점에 와 있어요. 아, 이거는 좀 그래요? 주의해야 리스크가 좀 높아요. 아 지금은 네, 그 이유 잠깐 설명할까요? 모든 네네네. 지역이 다 그런 거야? 아니면
이게 서울만 그러면 예. 다요? 네. 전국 다요? 주식도 그렇고요. 지금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하나는 우리가 내 집 마련에 성공하는 세 가지 법칙이 성공 공식이 있는데요. 살 때인가 팔 때인가 시기 선택이에요. 근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고점 상태이고 저는 변곡점을 맞고 있다고 봐요. 물론 이 집값은 정부 정책이 제대로 공급을 확대하지 않거나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하지 않는다면 내년 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은 더 높게 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굉장히 매도의 물량도 적고 매수도 적어요. 다만 매도자들이 기대감에 의해 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1, 2억씩 높게 나와요. 네. 지금 8월 되면 이사철이 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더 추가 상승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사이클 측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한번 매입하면 보통 10.3년을 보유하고요. 10년 정도. 네,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은 10년 주기설이 있어요. 일본에 15년 주기설이 있고 이제 제가 이걸 가르치잖아요. 전공이고. 네네. 미국에 20년 주기설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서울의 집값이 8년째 오르고 있어요. 굉장히 역대급 최장 최고의 상승이에요. 8년째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지금 8년째 오르고 있어요. 너무 지나친 거거든요. 주식도 많이 올랐지만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미 이 8년째 오르고 있다는 것은 집값인지 고점 지금 저는 어깨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게요. 이 엄마 아파트인데요. 엄마 아파트 31평이 우리가 2013년에 얼마 했는지 아십니까? 2014년이요? 2013년에. 13년? 예,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이게 7억 2천 했었어요. 7억 2천. 근데 지금 24억을 가요. 그러면 네. 이때 전세를 끼고 만약 샜다고 여기가 갭 투자죠. 감안하면 내가 거주하지 않고 재건축에는 그렇게 한 사람이 많죠. 그러면 3억이면 샀거든요. 대출받아서. 네. 이제 이렇게 샀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7억짜리가 24억이 된 거니까 3배 넘게 오른 것이죠. 네. 네. 이렇게 높은 수익을 얻은 거예요. 3억으로.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다면 자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이럴 정도로 지금 과열이 돼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지금은 집을 사기에는 매우 고점 상태이고 리스크도 높다. 네, 다만 네. 추가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저희 부동산도 주식하고 마찬가지가 이 거품이 또 높아요. 사이클 측면도 봐야 되면 거품이 네네네. 강남은 한 30%로 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 지금 30, 40% 거품이 쌓였다는 것은 하락할 때 그 정도가 빠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또 IMF 97년 말에 주택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집값이 급락할 위험도 확률은 현재 높지 않지만 더 이상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높지만 고점을 찍고 나서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말하자면 신규 분양을 받는 것 외에 무리하게 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은 저는 조금 자중하는 게 신중한 게 좋겠다. 네. 빠질 때는 네. 보통 얼마나 빠집니까? 네. 거품이 쌓인 것만큼 빠집니다. 얼마나 쌓였죠 네. 지금? 거품이 아까 지금 한국은행과 KDI 저희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결과가 비슷해요. 왜 비슷한가 하면 예, 거품을 측정하는 지표가 다섯 가지가 있고요. 네. 저희 같은 연구자들은 이 거품의 지표를 보면 추정 결과가 비슷해요. 예, 지금 강남은 한 30% 높은 것 같고요. 30% 정도? 네, 마용 성강은 한 20, 30%, 그 다음에 서울 전체로는 한 1, 20% 정도 거품은 있다. 수도권 포함해서. 네, 네, 네. 그렇게 본다면 이 거품의 특징은 두 가지죠. 거품이 쌓이면 반드시 꺼진다는 거 이게 특징이고 많이 쌓일수록 많이 꺼진다. 그리고 부동산의 특징은 주식도 그렇겠습니다만 거품이 붕괴되는 순간 급락을 해서 말하자면 매도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도 패닉 바잉이니 요즘 뭐 이생집망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힘들지만 다주택자도 지금 굉장히 주의할 때입니다. 집값이 빠지면 예, 소위 하우스 포럼 말 들어보셨죠? 네. 예, 그게 불과 2011년, 12년, 13년 유행어였잖아요. 집까지는 거지였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때 빠졌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금리 오르고 집값 빠졌을 때. 근데 지금은 오르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저는 다주택자는 2주택 정도로 좀 줄이고 다만 집이 하나인 분은 오해가 여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2030년 또는 40년까지는 집값이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30년에서 40년? 40년.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보다 20년 앞선 런던이나 뉴욕이나 파리가 지금도 올라요. 그걸 보면 서울은
집값이 한 20년 정도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리더라도 집값이 다시 오를 확률은 높다는 점에서 서울의 수도권의 1주택자는 보유하는 게 좋아요. 사타 팔아타기가 어려워요. 또 전세가 있잖아요. 네네네. 또 이거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자화잖아요. 주식하고 다르게. 그래서 그러나 새로 집을 사는 사람은 지금 집을 사기에는 상승 후에 너무 too late, 늦은 거죠.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급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도 다만 상기 신도시는 노래라. 상기 신도시? 상기 신도시. 네. 말하자면 한양교산이나 남양주 왕숙이나 네. 저도 뭐 살집팔집 책에 자세히 썼습니다만 상기 신도시는 우리 젊은이들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특히 네, 신혼부부 네, 네.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 결혼하면 거의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을 할 것. 결혼한 사람은 아이를 하나만 낳으면 한양교산, 남양주 왕숙 고향 창릉 네. 어느 정도 벌까요? 제가 볼 때는 한 3, 4억에서 4억 정도 서른 몇 평 기준으로 네. 사전 청약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제 곧 시작이 되니까 네. 꼭 받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아. 인천 계양도 그렇고 부천 대장 광명시흥도 마찬가지예요. 내 집 마련 꼭 하시라. 그러면 죽어도 안정이 되고 가정이 좀 뿌려지잖아요. 네. 그리고 3, 4억에서 4억 정도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신규 분양을 청약 전략을 짜고 기존에 있는 주택을 무리해서 24평이 10억 가거든요. 이걸 따라가는 것은 무리하게 지금 따라가는 것은 위험도 높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주택자는 슬림화 전략 다운사이징을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이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를 않아요. 그리고 참. 오세훈 시장은 자꾸 재건축 재개발을 하니까 이 압구정동에 예를 하나 들게요. 네. 신현대 아파트가 30억에서 40억이 되었어요. 이 불과 두 달 만에. 그리고 60평형이 60억에서 80억이 되었거든요. 이건 정말 미친 집값, 미친 전세입니다. 이거 바로 잡아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그 어떻게 바로 어떻게 잡아요? 잡을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선진국은 이 부동산 교과서와 이 선진국의 사례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공급을 확대하면 됩니다. 예를 아. 하나 들게요. 서울에 땅이 없다고 그러지만 네. 예, 역세권 주변에 예, 노후 단독주택이 많거든요. 네네. 여기에 지을 수 있고요. 예비군 두 분도 예비군 훈련장 가보셨죠? 예비군요? 예, 훈련장. 네. 내곡동에 가면 예비군 훈련장 많아요. 예, 그곳에다가 넓거든요. 여기다가 아파트 지으면 돼요. 기반시설 잘 돼요. 광남이잖아요. 예, 그리고 뭐 서울 비행장도 있고요. 여기 또 강남 한강변에 서울 비행장도 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을 아파트 짓자고 그러는데 아. 그건 너무 좀 과도한 것 같아요. 그 많은 시설을 또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1년에 뭐 몇 번 이용하는 서울 비행장은 판교보다 더 좋아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서울의 서부터미널이니 이래가지고 한 3만 평 양재터미널 이거 전부 다 아파트를 요지예요. 이런 땅들을 다 지금 놀려두고 있어요. 네네네네. 그린벨트도 있고요. 해제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지금 민주당의 정부의 부동산 특위에 들어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아, 그러세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면 좋은 점은 있지만 4, 네. 5년 후에 입주가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온갖 지금 투기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네네. 이거는 이러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한다면 충분히 공급을 단기적으로도 늘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집 살 때 실패 안 하는 방법 혹시 뭐 좀 정리해 주신 게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 부동산 투자의 이 부분이 큰 교훈과 시사점이 될 것 같아요. 네네. 부동산 투자하면서 늘 성공하는 사람들은 원리가 있을까요? 또 성공의 공식이 있을까요? 제가 많이 만난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고 후회하는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자기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 이분들에게 또 다섯 가지 부류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패하는 부류. 네, 실패하는 유형 네. 또는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네. 그 첫 번째가 아파트를 살 때 건물 가치만 보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파트는 땅 위에 높은 용적률로 건물을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건물은 아무리 새 건물이라도 30년이 되면 장부상의 경제적 잔존가치는 제로로 바뀌어요. 좀 이해하시죠? 땅만 네. 보호해요. 그러니까 토지가치가 더 중요해요. 재건축할 때. 그래서 대지지분과 토지가치가 또 내재가치의 핵심이다. 네. 두 번째는 1, 2년 앞을 내다보고 집을 사면 안 돼요. 바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8년 올랐는데 1, 2년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얘기는 적어도 10년 후를 바라본다면 지금은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소위 말하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라는 투자의 대개관을 주식하는 분들 생각한다면 지금은 가슴을 넘어서 집값이 어깨쯤 와 있어요. 이 얘기는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물론 있죠. 더 오를 수는 남은. 있겠지만 네, 그 머리 정도 남은 거죠. 에. 네, 그래서 저는 10년 앞을 바라보고 내 집 마련하는 장기 투자해라.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본인의 주관적 생각이나 주변의 말이나 동물적 감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데이터에 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40, 80도 20개의 투자 가치 데이터 아까 여미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이런 것들이 이미 지금 프로테크 기술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대표적이고 가장 먼저지만 네네. 그다음에 이제 실거래가만 보고 아파트를 사면 되지 않아요. 뭐를 봐야 될까요? 3.3제곱미터당 땅값. 아까 제가 창신 숭인지구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절대 젊은 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지금 3.3제곱미터당 한 평당 땅값이 1억을 넘은 상황에서는 절대 투자 가치 없어요. 이익이 안 남아요. 아. 오히려 제가 성북구나 이런 쪽에 평당 3천짜리 많아요. 그리고 오늘 뭐 나온 김에 두 분 때문에 다 이렇게 제가 100만 원 넘는 고급 정보를 드리면 송정동 옆에 성수동 옆에 송정동이라든지 이렇게 노후 단독 주택이 있어요. 성수동 옆에 송정동이라고 네, 이런 거 있어요. 아주 중심지에. 그러니까 2-3천만 원이면 평당 땅을 사요. 이런 것들을 사면 이것들은 두세 배 오를 수가 있어요. 오늘 굉장히 꿀팁을 드리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예,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을 빨리 하고 있는데 이 하나하나가 네. 사실은 이 공부하러 10년 동안 하는 것이고 아. 저한테 100만 원 내고 오는 옷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사례를 들어서 말하고 있고 네네. 마지막으로 현재 가치만 보고 부동산을 사면 안 돼요. 이 젊은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현재의 역세권이니까 앞으로도 역세권의 프리미엄을 계속해서 누릴 것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틀린 생각은 아니나 미래의 역세권 대표적인 게 GTX AB CD 신안산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으로 준공되기 전에 2-3년 전에만 사도 한 15%에서 20%가 올라요. 이거 굉장하지 않아요? 근데 전세 사는 사람은 누리지 못할 것들을 네? 누릴 수 서울에 오늘 제가 이 지도를 가지고 오지 못했네요. 그래서 사실 또 얘기를 뭐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집할집 책에 보면 33군데에 서울의 가장 앞으로 알짜 성장 지역을 소개하고 있고요. 네네네. 이 역세권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돼 있어요. 이왕이면 이 역세권의 아파트나 빌라나 상가주택이나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을 사는 전략은 다른 곳에 사는 것보다는 초과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성장 지역에 또 땅값이 올라서 집값이 상승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네. 노후 준비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비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송정동에는 그 수도 사업소가 있는데 있나 보군요. 예. 거기에 핵심이 뭐냐? 아, 그 정 선생님이 거기에 꽂히는데요. 굉장히 그런 지역이 지금 말로 해도 지금 뭐 한 10군데 제가 지금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대표적인 게 자양동도 있고요. 삼동 이렇게 하시죠. 서울 인터넷에 도시재생지구라고 쓰면 네. 여러 군데가 나와요. 네. 이게 지금 뭐 궁동도 있고 네. 면목동도 있고 여러 군데가 나와요. 이런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현재 서울의 도심권이면서 이게 중요해요. 도심이라는 것은 도시의 중심부예요. 그러면서 역세권이면서도 노후 낙후된 거예요. 왜냐하면 노후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안 좋고 또 소위 학군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밀집돼 있어요. 막 네, 빨간 네, 백돌집이. 그러니까 땅값이 낮.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도시 재생 지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도시재생이 무슨 지역인지 아시죠? 마을을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주차장을 넣어주는 건데 이걸 다 헐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을 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아까 뭐 충신상 이 창신 숭인지구를 말했습니다만 다섯 네. 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5억이라고 말했잖아요. 한 평. 근데 이게 아파트가 하나 10억짜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빌라의 투자 부민이 일었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25평이 네네네네. 10억씩 가니까. 근데 그런데 이미 오른 곳은 가지 말라. 충신, 여기 아까 성수동 옆에 지금 네. 아까 송정동은 그, 네. 예, 요즘 뜨는 지역이 아시다시피 성동구잖아요. 네. 마용성이라고 네네. 해서. 예, 강남과도 가깝고 광화문도 가깝죠. 이런 지역에 20평, 30평 되는 짜리 노후 단독 주택이 있어요. 이거는
한 2,500만 원이면 작은 돈으로 전세 끼고 사면 자기 돈이 얼마 안 들어가죠? 네. 예, 이거는 아파트가 하나 얻을 수도 있어요. 아. 예, 이런 것들. 대신 주의할 게 장기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매물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아, 근데 잘 그렇습니까? 고르면 서울에 이런 것들이 10여 군데나 있다. 뭐 나머지는 제가 여기 시간상 그러니까 이 책에 그런 내용들이 네네네. 유망한 책들이 잘 소개되어 있다라는 점으로 대신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나와 있는데 근데 제가 이게 이제 들으면서 느낀 게 여기 이제 그 가져오신 자료도 있는데 네. 아까 얘기도 하셨지만 살기 좋고 사기 좋은 슈퍼 아파트는 이제 구매 내지 보유를 하고 그렇죠. 좀비 아파트 이제 당장 처분하라는 이제 공식을 아까도 뭐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제가 저는 뭐 별로 부동산에 관심도 없고 저 이제 거의 주식 결혼하셨죠? 네, 했죠. 근데 관심이 없다라는 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저는 혼난다 뭐, 이제 예. 돈은 아니 어쨌든 돈이 네. 많으니까 아니 그거는 상관이 주식 없고 주식 몰빵 여기는 아니 근데 그건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저는 뭐 부동산 거래라든가 뭐 제가 해본 적도 없어요 사실 아, 저는 예, 저는 모르는데 부인이 하시면 되죠 요즘 예. 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저 같은 사람이 네. 이거를 딱 처음 봤을 때는 아 이게 되게 좀 좋은 말씀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저는 전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근데 이거를 그러면 이제 원장님처럼 알려면 그러면 이제 지금 개인 투자분들 공부 많이 하거든요. 공부를 그러면 이제 주식처럼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제가 연구한 분야가 좋은 사람이란 누굴까? 제가 본래 한국통신에 부장을 했어요. 삼성물산에 있어요. 한국통신이요? 네, 제가 본래 저의 전직은 부동산이 아니고요. 네. 네, 저의 그 본래의 직업은 제가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삼성그룹의 공채에서 오래 있었고요. 아, 삼성물산 갤럭시입니다, 제가 지금. 네, 네. 아, 갤럭시 옷입니다. 네. 아유, 그러고 저도 이제 우리 삼성 동기들이 뭐 사장, 부사장 많이 하죠. 아,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공기업으로 가서 KT죠. 네. KT 인사부장이 저의 마지막 직장이었어요. 아, 그러세요? 공기업과 대기업에 오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미사님 말씀하신 좋은 사람이란 누구인가 이거 제가 굉장히 철학적으로 많이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으로 와서 IMF 때 이제 할 수 없이 구조조정이 있었잖아요. 제가 한국통신 인사부장을 하면서 제가 구조조정을 했어요. 실무 책임자로. 그래서 나와서 이제 할 일이 없어서 공부한 게 건국대 부동산학과 2년이 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저는 좋은 집이 뭔가 이것만 연구했어요. 지난 15년간. 그랬더니 좋은 집이란 미국의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살기 좋고, 그러니까 주거 편리성, 얼마나 입지가 좋고 사기 편리한가. 그 다음에 사기 좋은, 이거는 아까는 살기는 영어로 리브죠. 주거 가치와 사기 좋은은 한글이 그 바이죠. 구매 가치, 투자 가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하면 이걸 알 수 있을까? 객관적 과학적으로 지표를. 근데 미국에도 이 연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는 획일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20개 지표를 통해서 아파트의 주거 가치 등급, 얼마나 교육이나 문화나 편리한지 이걸 밸류에이션을 했고 등급화 레이팅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네. 추천해 주는 것만. 그다음에 투자 가치가 가장 궁금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 분 이게 아시죠? 서울대 발전 연구소도 만든 게 보면 집을 살 때 가장 고려하는 요인이 뭔지 아세요? 최우선적으로 투자 가치, 경제적 이득 가능성이에요. 이걸 샀을 때 내 집이 과연 내리지 않고 오를 것인가? 중요하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뭐가 하냐면 예, 주거 우리가 입지 가치, 입지 환경을 중시 여기죠. 그래서 제가 입지 가치, 수익 가치, 그다음에 희소 가치, 네. 여기 미래 가치라는 만들을 여미사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뭐냐면 네, 네, 네. 부동산은 이렇게 투자 지표와 예,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네. 예, 이렇게 주식 가치나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는 기법 그대로 제가 배웠어요. 이걸 그대로 응용한 거예요. 그랬더니 확률이 한 86.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도시공학을 받으면서 지표에 의한 그 가치 측정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게 이제 국내 최초, 세계 최초로 특허를 받은 거거든요. 그걸 인정받아가지고 이제 정부가 벤처기업이라는가 돈을 저도 이게 공공성이 있습니다. 4억 원을 받아서 이게 총 10억 원으로 만든 거라서 네네네. 여러분이 이제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는 그냥 그래서 혜택으로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알 수 있고요. ABC 아파트 중에서 뭐가 좋은가 여러분이 알려면 참 힘들죠. 그런데 네. 여기 책과 앱에 보시면 이 지표가 어떤 의미인지 대지 지분이 넓은 걸 고르라 이 말이고 네. 여러분이
저와 달라서 어떤 지역이 앞으로 성장할지 이거 어렵잖아요. 네. 발품과 성품을 판다고 알 수가 없어요. 네. 그걸 저희가 이걸 다 지표화해서 계량화해서 만들어서 알려준다. 그러니까 선택장애, 결정장애를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동산에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께 오늘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분은요. 한국자산관리의 고종환 원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